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전도입니다. 그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전도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 인상 쓰지 마시고 전도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이마살 찌푸리고 인상 쓰는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일인데 인상 써서 되겠어요? 인상 쫙 피고 해피하게 아주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야 이거 명성교 못 건드리겠다, 이거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이러고 그냥 36개 출행랑을 치지. 그렇다고 뭐 인상 팍 벗으면서 아 해마다 이때 되면 꼭 한 번씩 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있자니 참 고통스럽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러는 사람은 그 마귀가 들어가요. 그 불평불만자.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으는 역사인데 마귀 역사는 흐트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불평불만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탄식과 한숨과 이런 게 있으면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다 써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전도 축제하자는데 싱글벙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막. 역시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아 이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지. 아 이거 이때만 되면 꼭 한 판씩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은가 이러면 마귀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 하려면 마귀는 덩달아 역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가 누구를 집을까 타켓을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만 있는 사람, 불평 있는 사람,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한다니까요. 마귀한테 틈을 보이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미신 숭배하고 절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도 귀신이 들어올까 봐 그냥 그거 막 부적 써붙이고 다니고 온통 집구석에 그냥 뭐 방문회까지 부적 붙이고 우리 품에다 부적 지니고 다니고 이랬는데, 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용납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전도는 여러 여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고백도 모아야 돼요. 말들도 막 좋은 말을 하면서 해보자고 막 이래야지. 에이 그 되냐고, 뭐 안 된다고 괜히 우리 들붓고, 아 목사님이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 달달달달 볶아서 귀찮게 하는 일이에요. 귀찮게 그냥 내비두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편없어져서 목사가 그냥 계속 귀찮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소를 깨우는 소파리라고 그러잖아요. 소파리가 와서 자꾸 앉아가지고 콕콕 꼬리치고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내비두면 이게 병들어요. 병들어 움직여야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많이 구매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이 전도지가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제는 근력이 없어서 전도지를 내 평생 많이 뿌렸지만 더 이상은 뿌릴 여력이 없다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내가 그토록 많은 전도지를 뿌렸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나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런데 저쪽 한켠에서 책을 고르던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 노인 전도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르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안산역 앞에서 6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에 그때 저한테 전도지를 주셨는데, 그가 그 전도지 받고 우리 온 가족이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제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내가 이 서점에 온 건
전도사님이 평생 뿌렸던 그 전도지의 효과, 여기에 대한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려고 저를 여기에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노인 전도사님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실화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지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무의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종이 쪼가리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도 그 마음이 통하게 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드렸죠. 이거 시험 문제 답 달듯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곰곰이 묵상해봐요. 누가 전도 대상자인가? 안 믿는 남편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아내도 있을 거고, 이제 30이 훌쩍 넘어가는 자식놈,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 자식도 있을 거고, 혹은 80, 90세가 넘어가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형제도 있을 거고,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 오늘 아주 힘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힘 있을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어제 조회하면서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뭐 비가 300mm 그냥 물폭탄으로 온다고 해서, 야, 우리 선포하자. 전도 죽지 않는데 비 오면 큰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풍이 어디 갔는지 아직 못 오고 있어요. 하여튼 멈추고 있든지 비껴가든지, 그래서 동해안으로 빠져가게 선포하자 그랬어요. 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기까지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는다면 무능한 하나님이죠. 무기력한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딴 데 갔는데, 필리핀 가도, 아,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태풍이 두 개 나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시는 걸 보더니 태풍이 다 어디로 가는지 오질 않습니다. 딴 데로 도망간다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나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이고 내 백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 그분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 비 오면 얼마나 주차장도 협소하고 문제가 많아요. 또 여러분도 위축되고. 그랬더니,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먼저 봐세요. 그랬더니 빗방울이 그냥 뚝뚝 몇 개 떨어지는데, 저런 비는 그냥 맞고 다녀도 돼요. 맞고 다니면 키가 작은 분은 키가 큽니다, 이게. 이미 벌써 비가 와가지고 산성비는 다 내렸으니까 그냥 맞고 와요, 맞고. 비 온다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러고, 그 풀도, 초목도 말이에요. 비 오고 나면 무성하게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재단에 오신 여러분, 성령의 비를 맞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그런데 오늘 김진표, 백혜련 의원님, 김강식 도 의원님, 장정희 시 의원님 막 합세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분들 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 그렇잖아요. 왜 오고 있어요, 여기를? 뭐 국회의원보다 내가 힘이 더 있다니까?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그래야 살맛이 나지.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리송해가지고 이래 되면, 여러분, 믿을 마음이 나겠어요? 살맛이 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백이라고 믿어질 때 여러분 어깨 처지지 않고 가슴 펴고 살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가슴은 움츠리고 이러면서 고개는 15도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하나는 드라크마 한 입을 잃은 여인의 수고. 똑같이
둘 다 찾고 있습니다. 뭔가 찾아요. 열심히. 여러분, 이번에 전도축제를 통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찾아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런데 오늘 특징은 여기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데 그냥 자기가 매매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 안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찾아 나서는 이유는 무리를 이탈한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 양은 내버려 두면 이리의 밥이 돼버려요. 맹수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찾아 나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동창 또는 직장 안에 동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고 다닌대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여 놔두고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을 찔려가면서 그러면서 길을 쫑긋했을 거예요. 왜? 혹시 어디에서 잃은 양 울음소리가 들리나 매! 매! 이 소리 듣느라고 길을 쫑긋했을 겁니다. 오늘 목자의 심정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적 귀가 쫑긋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대하며 영적으로 울부짖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라 가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로 가서 도의회로 가서 시의회로 가서 가서 찾으라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죠. 오기만 하면 그냥 유목사는 콕 찔리는 소리만 해가지고 우리 난 찔리는 소리밖에 못해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하는 게 목사고 성도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도 시켰고 도의원도 시켰고 하여튼 김강식 의원님은 내가 부탁인데 하여튼 성평등 조례 때문에 경기도가 발끈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책임지고 발의해서라도 목숨 걸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발의해가지고 하여튼 설득을 했습니다. 좀 그런 보고 좀 줘요. 그런 보고 좀. 이거 봐. 유권자들이 박수를 하잖아. 유권자들이. 목사님들 바쁜데 성도들 바쁜데 기도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아우성치게 하지 말고 그저께도 중앙침례교회에서 그 회의 하는데 갔더니만 이제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집회를 하자. 이제 3만 명 가지고 안 먹히니까 10만 명 하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말고 광화문으로 가자 또 그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심각해. 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압력을 넣는데도 도의원들이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권력이라고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국회의원은 다음에는 다시는 지금 도의원 다시는 지금은 안 돼 아주. 낙동강 오리알을 시켜야 돼 아주.
여기만 죽이마자 여기 죽은.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 그래도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야. 그냥 뭐 앞에서는 아이 그래요 이러고 뒤에서 뒤통수 차지고 아이고 난 딱질 새끼야. 우리는 아주 그냥 직격탄 나면서 그게 끝이야.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러분 목사 마음에 들어요? 백혜련 의원이 우리 교회 소속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잘 안 나와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얘기는 했죠. 그 지역구에 있는 교회도 돌아가면서 꼭 국회의원 선거 때만 나타나지 말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들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예쁘게 보이라고 내가 당부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가문의 배 콩나듯이 여기 와서 얼굴만 보이고 딴 데는 안 가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주님이 알을 거예요. 주님이 하여튼 주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그거 안 된다니까. 아유 오늘 고마워요. 하여튼 오셔서 힘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 목사한테 이렇게 앉아주셔서 나도 힘이 생기네. 아주 힘이 생.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텐데 찾고 난 뒤에 보니까 모두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즐거웠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좋아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들을 불러다 막 잔치를 하면서 흥을 돋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번 전도 축제 때 인상 쓰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평일날 기도 닐레이 기도 40일 동안 하는데 밤에 오든 낮에 오든 그냥 싱글벙글 이래야지. 참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명성교회 다닐 만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자니 좀 아쉬움이 있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이거 돼야 될까?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게 사는 길이야. 돌아다녀봤자 별거 아니야. 우리 찬양대 김진표 장로님 잘하지요? 물론 중앙침례교회보다 조금 못하지만 왜냐하면 뭐 거기보다 잘했다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보다 여기 잘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내가 봐도 잘했더라고. 뭐 지가 보는 거야. 뭐 지네 교회니까 당연히 잘했다고 그러지. 당연히 자기 거 좋은 줄 모르면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이나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사람이나 둘 다 공통점이 즐거워했더라. 우리가 이 영혼 축제를 하면서 즐거워해야지 인상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면서 왜 우리가 인상 써요? 하나님 기쁘신 일 하는데 왜 우리가 인상 써요? 모두 그냥 싱글벙글. 우리 그때 옛날에 노래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꽃 골랜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냐요. 이런 요새 다 없어졌지.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댕동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곳 이런 노래 참 좋은 노래들 다 있는데 신식 노래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노래를 못해. 돈 갖고도 먹은 연못가에 피어난 한 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자, 이런 거 아마. 하여튼, 성도들이 망가지야 좋다고 그러더라고.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야 새 창조가 역사되지. 가장 그 폼 잡아봤자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인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죽는 데는 방법도 다양하고 순서도 없고 자동차 타고 박치기에서 죽기도 하고 가다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심장이 멎어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피줄이 터져 죽기도 하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암병과 멀리야 죽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고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다 받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인생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교만 떨고 오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자, 여기 한 마리의 양과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이분들은 모두 다 소중한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하나의 가치.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는 여인에게 있어서 열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칠칠 맞은 여자, 결혼 예정자가 자기한테 준 예물인데 폐물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건 보통 망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을 찾는 목자도 산 넘고 물 건너고 가시던 불 헤치면서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열심히 찾았고 이런 드라크마 하나 찾는 여인도 온 집안을 들쑤시면서 등불을 켜고 비로 쓸어가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찾았을 때 와! 그 환호성. 옛날에 자동차 여행할 때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가는데 우리 일행들이 운전도 힘들다고 어깨를 주물러줬는데 그만 내가 운전하고 체코 국경으로 넘어서 막 달리는데 뒤에서 숭얼숭얼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걸이가 금 목걸이가 없어졌대. 십자가 목걸이. 그래서 차 돌릴까 그랬더니 아 돌릴 필요 없대. 그래서 그래도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차를 돌려서 그 휴게소 쉬었던 데 갔어요. 갔더니 수색작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 10여 명이 막 불쑥을 뒤지고 나중에 금목걸이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오지도 않은 득달같이 경찰이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이 뭘 매설하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패스포드 내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야 네가 누군데 패스포드를 내라고 그러냐고. 나 경찰이다고. 그러니까 유럽에 하도 각자 경찰이 많아서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승용차로 뭐 경광등 이런 것도 없어요. 백차도 아니고 오라고 그러더니 수갑도 보여주고 권총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다 경찰 맞다고. 그래서 우리 패스포드 줬어요. 그게 보니까 뭐 신분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패스해가지고 다시 체코로 간 적이. 그때 막 잃어버렸던 거 찾으니까 얼마나 좋았더니 막 환성 와 함성을 지는 것처럼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온 성도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박수 한번 얻어 와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설교는 앞뒤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설교 한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요. 전철이 그냥 앞으로 갔다가 끝나면 뒤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설교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조직적으로 설교를 안 했는다는 동안 뭐 1번, 2번, 3번 돼지, 소지 뭐 해가지고 소세지 뭐 이런다 이런 얘기하지 마요. 오늘은 편안하게 결의를 다지하는 거예요. 다지는 거예요. 아 이번 전도 축제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나도 꼭 안 믿는 사람 초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품 가슴에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2부 예배 마치고 가셨는데 이영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성환 어르신은 왕년에 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가끔 가면 우리 권사님이 아유 우리 영감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우리 영감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 나는 그게 한이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거 나하고 같이 교회 안 나가는 게 그게 아쉽다고. 그래서 아주 성품이 좋은 분인데 가면 준비 다 해놓으시고 싹 나가세요.
그랬던 분이 작년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니 한 주도 안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미꾸라지처럼 저 동문으로 싹싹 빠져나가지만 그 어른은요 항상 요 두 번째 골목으로 나와가지고 나갈 때 목사 한번 눈 마주치고 이러고 가세요. 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목이 상해도 그래. 네. 목만 좋으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고명진 목사님처럼 와와와 하는 그런 좋은 소리 같으면 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목이 노상이 이렇게 그냥 잠겨 있어서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이 많이 잠겼다 그래. 이게 원래 내 목이었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목이 다 맛이 가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제가 앞장서 끌고 갑니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다 소리쳐 기도하다가 우리 위대하신 부목사님들은 점잖게 하지만 담임 목사는 소리치면서 쫙 막 이럽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목사님 그렇잖아요. 어르신은 하여튼 그냥 조용히 머리 박고 이러고 있지만 담임 목사는 그냥 꼭 전도사처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처럼 쫙 막 울부짖느라고 그래서 목이 성할 날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목소리 좋잖아요. 이 목소리 기도 많이 해서 허스키한 목소리. 하,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목이 필 날이 없다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것도 자랑거리 아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이렇게 목이라도 쉬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목도 까랑까랑하면 진짜 기도도 안 해서 저렇다 이렇게 오해받아요. 그래서 은혜야 이게 은혜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우주적 기쁨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할 때 이미 오늘부터 카운터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에 전도나무에 막 열매가 맺힐 겁니다. 크다. 내가 못했더라도 다른 분이 한 거 내 기쁨처럼 내가 한 것처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같이 격려하고 이래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리의 양이 벗어났을 때, 하나의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을 때 목자나 여인이나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하고 그를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영순 권사님 예를 지금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더니 그 영감님께서 어르신이 오더니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셔요. 그 다음에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죠. 그러려면 귀를 열어야 돼요. 또 눈을 띄워줘야 돼요. 그냥 스쳐가니까 안 보이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왕년에 교회 한 번씩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들한테 실족해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아니고 명성교회 목사는 또 딴 목사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 나한테 실망한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또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또 다른 목사님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한테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는 어떤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등진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신자 이분들만 찾아도요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러려면 눈을 떠야 되고 찾아야 돼요. 이번 기회에 열심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뻐했다 기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는 그냥 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뿌려야 돼. 길바닥에도 뿌리 있고 돌짝밭에도 뿌리 있고 가시밭 아멘 안에 계속해. 길가에도 뿌리 있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요새 뭐 환경이 나쁘니 시대가 어렵니 핑계 불구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가뭄이 있으면 씨앗을 더 넉넉히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씨가 쓴다고 그러죠. 이게 싹이 다 나서 솎아낼지라도 넉넉히 뿌려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 많이 정할수록 좋은 거지. 아니야, 나는 요 사람 한 사람만, 홍길동이 하나만 딱 할 거야. 그러다가 떨어져 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홍길동, 김갑순, 뭐 박갑동 뭐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잔뜩 하는 거예요. 잔뜩 이래야지. 그래서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환경이 척박할수록 더 많이 뿌려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직도 전도원금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교회잖아요. 또 부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 바깥에 써놓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차면 옆에 또 붙일 거예요. 저건 안 떼요. 누가 했는지, 누가 얼마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직접, 아유 나는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그랬으니까 나 조용히 할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잘난 척하고 또 꼭 엉뚱한 데 갖다 붙여. 이제 오늘 헌금 개수하면 미처 저기다 작정 안 하는 사람도, 헌금 낸 사람은 거기다 이름하고 금액 써요. 형편껏 하시면 돼요. 형편껏.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요새는 그러면 안 받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건빵이라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물티슈라도 붙여야 되고 이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써야 돼요. 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원금 탁 해서, 내가 여기 보니까 딱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할만해. 왜 불행하게 두 사람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이름이 못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두 사람 속에 여러분을 포함되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형편껏 그냥 많이 되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되는 사람 적게 내고. 6대 교구는 어떤 권사님이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는 이 전도 후원금이라도 주겠다고 저기 쓴 건 말고 자기가 또 주었다고 전도 교구 식구들이 동탄에 사는 권사님인데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사람들은 또 셈이 많더라고. 저희 1대 교구하고 3대 교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뭐네 지들끼리 하는데. 아,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 거 어떻게 알아? 나는 카페에서 지나가다 훔쳐 들은 거예요. 아, 우리 그냥 막 이래, 우리 교구에서는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니까 내가 들었지.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김순남 권사님이 손수건을 예쁘게 포장을 어제 보여주면서 전도 대상자한테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값이 비쌀 텐데. 그랬더니 이게 백화점에서 보통 한 돈 많은 쪽 한대요. 그걸 어떻게 주려고,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만, 아 이게 직거래를 해가지고 2,000원에 다 왔대요. 그래서 그래도 2,000원 그 큰 돈인데 다 주려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많이 익어가지고 딸만 할 때 그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주면 이거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 그걸 갖다가 우리 전체 성도한테 전도물 분모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거 기획하는 송태성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 건빵은 얼마인가? 그랬더니 뭐 13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는 참 통이 커요. 130원짜리 건빵을 자꾸 1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건빵을 한 봉지 하는데 이 대량을 구매하는데 130원이래요. 그거 뿌리는데 세상에 이거 2,000원짜리를 줬다가는 감당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무슨 거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물질이 거기에 투자되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뿔뿔이 다 흩어지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형편껏 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꼭 써. 이따 갈 때 꼭 쓰고 가요. 이것도 써서 내고 그것도 내고. 우리 교회 뭐 워낙 넉넉한 교회인데 내가 그냥 지나한 말이지만, 아이고 뭐 엊그제 만났더니 우리 친구가 그 서울에 있던 어떤 노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명성께 곧 부도난다고. 아니 이거 지들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복받을 사람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교회를 그렇게 비평해도 되겠냐고. 저희가 이거 지으면서 은행에서 딱 100억 대출 받았어요.
100억대 줄 받았는데 지금 은행 예치금과 금년에 갚으면 다 까부셔 없어져. 6년 만에. 우리게 저력 있는 교회예요. 아니 100억을 6년 만에 다 갚아버린다니까. 어떻게 중침은 뭐 그보다도 세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수억씩 여기저기 한 게 뭐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 다 가가면서 빚은 빚대로 갚은 힘 있는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 부자지요? 가난해도 부자라고 아멘해.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으면 부자야. 뭘 그렇게 쪽팔리게 아멘도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또 아멘하면 돈 내놓으라고 그래. 큰 소리 하지 마. 땜은 얼마나 몇 푼 낸다고 이렇게 기죽어서 그래. 그냥 아멘 세게 하고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고까지 그냥 그렇게 축복을 빌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데 그걸 못해요? 할렐루야. 이런 아멘 가지고 뭐가 되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할렐루야 그럼 자기들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대로 해요. 하는 대로. 참 얼마나 순수한지. 다른 데 같으면 목사를 해도 안 따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 하는 대로 해. 하는 대로. 이게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전도 축제하는 일에 필요한 헌금. 뭐 오늘도 보면 어떤 분이 식사 낸다고 그러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식사 헌금을 오늘 가족이 내는데 또 돈 내는 건 뭘까? 여러분이 1년 50이죠 50만 원 내는 건 부식구매 비예요. 그거 부식구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부식구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공짜로 계속 주다가 공짜를 넘어 주니까 나처럼 대머리가 벗겨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조금 받자. 그래서 아이는 1,000원 어른은 2,000원 그게 밥값이에요. 이거 받아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어도 굶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돈을 이제 모아요. 그런데 이 돈을 오늘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실수야 이거 실수. 이러면 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먹어서 밥이 모자라요 저기가. 아 공짜들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2,000원짜리 내라면 또 잘 안 먹다가 그냥 공짜라고 그러면 또 막는데 그걸 어느 집에서 그거 그렇게 걷어내는 게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부담한 거예요 오늘. 100만 원을 부담해서 오늘 밥값 없이 식사해도 된다 그 소리요. 잘 왔지요 여러분. 오늘 날빈인데 왔다고 크게 인심 쓴 거예요. 수지 맞은 거. 그래서 오늘은 밥값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내겠습니다.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내면 돼요 거기다가. 어? 낸다고 절대 야단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 함에다가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면 되는 거지. 또 아이고 오늘 공짜인데 괜히 내면 야단 맞을지 몰라 눈치 보이지만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내고 싶으면 내시고 말고 싶으면 또 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만섭 집사님이 초상 치르는데 조문 와졌다고 큰 마산까지 엄청나게 많이 가서 버스 몇 대 갔으니까 이게 은혜 있는 교회지. 그처럼 안 가요. 누가 가겠어. 나 같아도 안 가. 난 안 갔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렇다는 걸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아, 내가 식사비는 냈는데 봉투한 사람이 낸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꽝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낸 건 부식비밖에 안 된다니까. 그 최소의 부식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대접하는데 이제 공짜보다는 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자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명종교회 카페를 많이 이용해야 돼. 저기서 말기암 환자들이나 뭐 이 소년소녀 가장들 이 지역에 김강식 의원님도 딴 데 가서 커피 마시지 말고 여기 스타벅스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는 스타벅스 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청년들도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아주 뭐 이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게 회장이 한 얘기거든. 그래서 나는 커피는 죽어도 안 마시 안 마시면 죽을지라도 나는 스타벅스는 안 가. 우리 청년들 보고도 스타벅스 들고 다니는 순간 수명은 1년씩 짧아질 거다 너희들은. 나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착한지. 우리 청년들 많거든요. 청년들이 한 1,000명 되니까. 그런데 다 따라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이런 교회. 흔치면에 목사님 뭐 이런 거 아니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뭐 박탈하고 뭐 이런 교회가 이지라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은 네 알았어요 목사님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은 따를 수 없지요 이렇게 한다니까. 저 사장이 들으면 열받겠다. 그거 어떡하지. 사장이 혹시 우리 교회 나오면 또 그거 가끔 먹어줘야 되나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나 이 갈등이 많아 갈등이 많아 그냥 웬 말인가 웬일인가